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많은 요청을 주셨던 프린팅 티셔츠 2탄인데요. 오늘은 좀 더 힙하고 힙스터 느낌, 좀 유니크한 티셔츠를 준비해봤어요. 오늘 영상은 PPL 없이, 금전 지원 없이 한 제품 제가 골라서 브랜드 요청을 드려서 제품 지원만 받고 진행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힙한 감성 티셔츠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브랜드는 노매니얼 제품이에요. 오늘 준비한 모든 브랜드들 티셔츠가 다양하게 더 있으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 말고도 웹사이트 가서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고른 노매니얼 티셔츠는 바로 낮잠 티셔츠예요. 제가 뭐 자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피곤해요. 뭔가 저기 툭 누워계시는 저 남성분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컬러는 블랙 앤 화이트로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되고, 제가 노매니얼 티셔츠를 좋아하는 이유는 가슴통이 굉장히 여유롭게 나와요. 그래서 좀 더 힙한 감성이 물씬 납니다. 그래서 덩치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려요. 뭔가 힙한 느낌 오버사이즈 티셔츠를 추천드릴 때는 힘이 있는 원단감을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 막 흐물흐물 몸에 막 감겨가지고 막 나는 힙한데 막 여리여리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탄탄하고 좀 도톰한 원단감으로 체형 보완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티셔츠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자, 다음 브랜드는 처음 소개하는 브랜드 영월정션이라는 브랜드인데요. 프린팅 티셔츠를 구매할 때 저는 남들이 좀 안 가진 거, 나만 갖고 있는 그런 유니크한 아이템을 찾을 때가 많아요. 겹치면 살짝 좀 그래. 그래서 준비한 영월정션의 포춘 쿠키 티셔츠. 프린팅 자체가 자세히 보시면 은은하게 살짝 수채화 느낌으로 들어갔거든요. 사실 마종 티셔츠랑 포춘 티셔츠랑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포춘 쿠키의 이 누르스름한 컬러가 아메카지 힙 왔다 갔다 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 활용도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두툼하고 힘이 있는 원단감이에요. 선호하지 않으실 분들도 계시지만 이 티셔츠야말로 진정 찌비침 걱정이 없는 티셔츠. I can't see you. 보이지 않아요. 두툼한 원단감 때문에 당연히 체형 보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스피마 티셔츠처럼 뭔가 야들야들한 그런 느낌의 티셔츠를 찾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탄탄한 힙한 감성의 티셔츠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브랜드도 처음 소개하는 브랜드 에드오프인데요. 리브랜딩 돼서 돌아온 브랜드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 티셔츠가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물방울 액체 티셔츠. 뭔가 메탈릭한 프린팅이 마음에 들고 시원해 보이기까지 하면서 뭔가 한번 딱 봤을 때 이게 뭔지 모르는 그런 앱스트랙트한 그 맛이 전 좋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미니멀하게도 힙하게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판에는 가죽 패치까지 있더라고요. 이 제품 또한 블랙 앤 화이트 나오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단감은 탄탄하고 힘 있는 원단감이 돼 앞서 보신 제품보다는 좀 더 야들야들해요. 그래서 이 제품은 그런 메탈릭한 시원한 느낌의 프린팅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자, 다음은 코스트 퍼 킬로 제품인데요. 코스트 퍼 킬로는 다양한 티셔츠가 나오지만 제 픽은 바로 이 플리츠 디테일이 들어간 티셔츠였어요. 프린팅 티셔츠 준비하라는데 프린팅이 화려하지 않아 키미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앞에 좀 영어로 이렇게 써있거든요. 근데 그게 뒤집어서 읽지는 못하게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등판을 보시면 적당한 크기의 프린팅이 들어가 있어요. 프린팅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고른 데에는 바로 이 플리츠 디테일 때문인데요. 한쪽 소매랑 어깨 쪽에 플리츠가 탁탁 잡혀있는데 그래서 한쪽 소매가 이렇게 좀 짧아지는 팔을 좀 더 들쳐내는 그런 맛의 티셔츠? 블랙 컬러 말고 화이트 컬러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단감은 부들부들 찰랑찰랑 오늘 준비한 티셔츠들 중 가장 얇은 편에 속했지만 절대 찌비침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프린팅에다가 유니크한 디테일까지 얹어야겠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팔 좀 우! 우! 팔! 야! 스토커즈. 자, 다음 브랜드는 또 새로 소개하는 브랜드 립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도 추천하고 싶은 티셔츠가 다른 제품도 있었지만 좀 소재적인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이 제품으로 준비했습니다. 린넨 백 티셔츠인데요. 힙한 느낌을 꼭 탄탄한 원단으로 하라는 법이 있나요? 이렇게 린넨으로 보일 듯 말 듯 섹시하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소재 때문에 시원하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은은한 정말 가까이 보면 비칠 듯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제품은 리버시블 티셔츠예요. 그래서 프린팅을 뒤집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봉제선이나 오버락 처리가 다 프린팅이 있는 쪽으로 드러나고요. 만약에 나는 좀 더 깔끔하게 입고 싶어 하신다면 뒤집어서 연출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프린팅이 살짝 은은하게 비치더라고요. 실루엣적으로 오버한 사이즈긴 하지만 소재감 때문에 찰랑찰랑해가지고 눈을 착 감싸는 그런 느낌, 섹시. 그래서 이런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나는 소재적으로 조금 유니크한 프린팅 티셔츠 원한다 하신다면 요 제품 강력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새로운 브랜드죠. Zoero라는 브랜드인데요. 조금 더 과감한 힙을 찾고 있었어요. 좀 더 팍 센 거. 블랙 티셔츠에 암홀 쪽을 레드로 감싼 절개 디테일이 들어갔거든요. 이것만으로도 힙한 느낌이 물씬 나는데, 아, 여러분, 블랙 앤 레드 힘들면은 화이트 컬러도 있어요. 아무래도 화이트 컬러가 절개 디테일이 들어갔지만 컬러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덜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프린팅은 고래가 들어가 있는 뭔가 엑스레이 사진처럼 뼈가 다 보이는 요것도 되게 힙하더라고요. 원 사이즈로 진행된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주시면 스펙트럼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요 제품은 마르신 분이나 아니면 아예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입었으면 섹시함과 힙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니크한 티셔츠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시선 빡! 관종 빡! 마지막 브랜드도 처음 소개하는 브랜드인데요. 플레이버리즘입니다. 티셔츠들 보다가 쓱 넘길 뻔했는데 자세히 보니 이 티셔츠는 전체적으로 절개 디테일이 들어갔어요. 프린팅은 앞판에 큼직하게 들어갔는데 자세히 보시면 뭔가 규칙적이지 않게 살짝 웨이비하게 절개가 전체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심심하지 않은 프린팅 티셔츠더라고요. 원단은 16수의 쿨에버 원사를 사용해서 시원하게 입으실 수는 있겠지만 이 절개된 부분들이 다 오버락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묵직하다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덥진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이트 컬러 말고 블랙 컬러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티셔츠 프린팅만으로는 내 성에 안 찬다. 그래서 좀 절개 디테일, 이런 유니크한 디테일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린팅 티셔츠 2탄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힙하고 유니크하고 좀 힙스터 감성, 뭐 이런 느낌의 티셔츠들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각 브랜드마다 티셔츠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직접 취향에 맞는 티셔츠 선택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왜냐면 오늘 골라온 건 다 제 취향이었거든요. 오늘 소개한 전 브랜드 전 제품 이벤트로 진행할까 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프린팅 티셔츠 그만해도 될까요? 아니면 하나 더 할까요? 아무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힙 영월 정션 강원도 영월